아침에 관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테스토스테론이 오전 8시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여성도 사실 이때 음액이 예민해질 수 있답니다. 하지만 왜 여성들은 오전에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야한 꿈을 꾸지 않더라도 남성들은 잠을 자면서 4~5번 정도 발기가 되는데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음액 발기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죠. 남성은 아침에 관계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여성도 사실 이때 음액이 예민해질 수 있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의 눈을 보면 눈꺼풀이 좌우로 연속적으로 진동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REM 슬립이라고 하는 잠든 후에 1시간 정도의 이 진동 현상이 시작되는데 90분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수면 발기의 90%가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지속 시간이 조금 짧아지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일어날 때 옆에 파트너가 있으면 관계 욕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남성분들은 60% 이상이 모닝 관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오전 8시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점점 감소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에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만큼 발기력도 새벽 오전에 가장 강하죠. 오전에 관계를 하면 몸의 근육에 탄력을 주고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무려 70% 이상이 오전에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여성도 그곳에 발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이 바로 음핵이고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면 아침에 발기 비슷한 혈액의 충만이 일어날 것도 같은데요. 잘 때에는 몸이 푹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에너지들이 안정을 취하면서 여유가 생기게 되고 생식기 쪽으로 혈액이 몰릴 수 있다는 의견과 경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과다한 일이 많다면 성적인 욕구가 그리 발동하지 않듯이 푹 쉬면서 회복하면 아침에는 성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확실히 다른 패턴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관계를 한다면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등의 분비가 일어나면서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이 분출되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왜 여성들은 오전에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거의 대부분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한껏 부은 오전에 민낯으로 눈곱이 낀 상태로 입냄새를 풍기면서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해가 빨리 뜰 때는 적나라하게 몸이 드러나는데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죠. 또 여성들이 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 식사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남편도 출근하도록 돕는 일이 참 많은데 즉 머릿속으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편하게 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관계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전 운동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밤에 운동하는 것을 선호한 사람이 있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무리 아침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싫어한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서로 즐길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관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서로 즐겁고 상처가 되지 않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전 중에는 남성의 정자 상태가 활발하고 좋기 때문에 피임에도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이 없더라도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약간 몸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관계하기 좋은 시간인지 생리학적인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통하고 동한다면 시간 정도야 별 상관이 없겠죠. 아침이 좋다면 활력을 줄 것이고 밤이 좋다면 성적인 에너지를 발산한 후에 자면서 더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